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야 다 좋지만은 방문하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방문하시다. 우리가 방문한다면은 그 목적이 뭐예요? 방문하는 목적. 방문한다는 말을 아주 쉬운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찾아본다.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그렇죠? 또는 경상도 말로 하면 한번 들다 봐야 안 되겠나. 알아들었어요? 들여다본다는 말이에요.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그래도 한번 만나보지. 이제 이런 것이 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문한다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 도중에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사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그 방문하신 그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이유는 뭐예요? 방문하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 꽃뱀도 구원하고 그 장녀죠. 장녀를 구원하면서 그 장녀를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방문한다는 말은 그렇게 참 좋은 뜻입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한번 찾아보자. 한번 들여다봐야 안 되겠냐. 방문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뭐 좋아할 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서 주고 이제 그런 거를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방문 참 좋죠. 그렇죠? 방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방문하면서 맨손으로 오는 거 이거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물과 같이 오는 겁니다. 그 방문한다는 행위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 목자는 누구예요? 목자는 하나님이고, 목자는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섬기는 하나님. 그런데 양이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어. 안 돌아와.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도망가 버린 그 양을 찾습니다. 찾아가요. 그런 것도 방문입니다. 결국 이 온 큰 우주에 지금 지구와 같은 이런 환경을 가져서 정말
이 죄 짓지 않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방문해서요? 죄가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 거예요?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이란 단어는 참, 참 좋은 뜻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아주 그 죄 많은 사람을 방문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죄가 많다. 너무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잘랐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정과자, 그 다음에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정과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들입니다. 세리. 세리. 세리를 영어로 하면 tax collector라고 합니다. 즉, 세금 걷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팔레스타인이 로마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죠. 그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시저. 한국말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이 가이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귀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그 악마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그런 이제 기류가 있었죠. 그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동전인지 은전인지 하여튼 돈을 하나 가지고 오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누가 새겨져 있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보면서 여기에 새겨져 있는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맞다. 그래 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이니까 가이사한테 내던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돈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더라도 너희 마음 속에서 이 돈이 가이사의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한테 내라. 그러나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을지라도 이 돈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지. 너희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꼭 예수님이 이거 가이사 얼굴이 가이사 거다 뭐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야 이거를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세금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골치를 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 세리,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로마 정국 로마에서 와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너. 어떤 사람을 골라게? 네? 세금 걷는 사람들이 순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돈을 제일 많이 로마 정부를 위하여 돈을 제일 많이 뜯어낼 수 있는 아주, 아주 질이 뭐예요? 나쁜 사람들. 그래가지고 동족의 그 돈을 뜯어서 이제 당연히 뭐도 할까요? 횡령 착복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 횡령하려고 재리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누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끼리만 알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 그 세리를 정해가지고 세금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동족이면서도 누구 곁에? 네. 꼭 로마 편을 드는. 그러니까 이 동족들이 세리라 그러면 이를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 세리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 왜? 세리가 로마 정부에다가 고자질하면 어떻게 돼? 뭐 당한다고. 그러니까 세리라면 사람들이 쩔쩔 멜지만은 가장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은 전혀 못 받나. 그래서 돈 가지고 다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 중에 사케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케오를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뭐하러 방문하실까요? 네? 아까 방문의 목적은 위로와 구원이야. 그렇죠? 네.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이제 방문해줬고
참이 방문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여리고로 갑니다. 이 여리고도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는 나쁜 인상을 가진 곳이에요. 여리고가 끝까지 양보를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자, 하여튼 그런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횡령 착복을 많이 해서 굉장한 부자라.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로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갈 거다. 이 길로 가면 그 뽕나무로 갔기 때문에 삭개오는 미리 뛰어가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 단순히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뛴다든가 또 뭐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예. 이런 거 하면 너무 이거는 정말 뭐 없다, 염치 없다. 이거는 예의상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거기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저 영감이 저게 환장을 했네, 노망이 들었나,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그 마음 있어 뽕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가. 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궁금했다. 그리고 보고 싶었다. 놓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꼭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호기심으로? 이제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어 했을까? 이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생각은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대. 뭐,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절실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왔다는 것은 다 사람들이 병원 가야 된다 하셨는데 이 뉴 스타트로 왔다는 것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무슨 뭐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좀 그 참 이해 못 하겠네. 어떻게 그 뉴 스타트를 허락하냐?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절실한 거야. 절실해서 이 속초라는 뽕나무에 올라온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 성경 얘기는 다 이 시대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다 지금도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여리고를 방문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보러 온 것은 아니에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누군가가 여리고에서 자기와의 만남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그러면 사단은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절실히 만나자고 해도 사단은 아주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잡념을 넣어주고 엉뚱한 일이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일부 세미나 때 이제 뭐 지금보다 한 두 배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이 시간 강의는 저분이 꼭 열심히 들어야 될 강의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면 그 아주 중요한 대목에 가가지고 핸드폰이 울려. 그래서 전화를 들고 저로 나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해. 근데 왜 그래? 뭐 대화해 보면 뭐 중요해 안 해? 중요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러면 강의 끝나고 뭐 통화하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부분이 쑥 지나갔다. 그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참 애통해. 아시겠죠? 이걸 들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 강의라는 방법이 이 치유 방법치고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는 간접적인 것 같아도 직접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충고를 하면 속에서 어떤 반항심이 일어나는데 간접적인 척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강의라고 듣고 내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아주 순하게 이렇게 따라오는 경향인데 이렇게 하셔야죠. 더럽게 됐네. 뭐, 잘못 걸렸네.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조용하게 뭐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그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다. 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무엇으로 말씀하셔? 비유를 사용하셔. 그래서 저 비유가 저 얘기가 내 얘기야.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충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얘기야, 이거 내 얘기야. 그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네 얘기야. 네 얘기야. 그렇구나. 그 내 얘기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격탄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예수께서는
오늘 사실 누군가가 자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개오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개오는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유지에 속해.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그래도 뭐요? 세금을 징수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속초 세무 뭐예요? 국세청 속초 국세청 뭐라 그러나 속초 세무서장. 오, 그러면 유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유지예요. 근데 이 유지가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왜 사개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까? 이제 이런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마음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성령과 많은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돈을 다 벌었어. 번 게 아니라 착취했죠. 이제 국민들도 속이고 로마 정부도 속이고 그래서 또 부자로 살아봐도 행복하지를 행복 안 해. 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돈 엄청 많은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엄청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네. 겉으로 행복한 것 같아도 엄청 불행하게 살아. 네. 왜? 돈이 있으면, 제가 옛날에 미국서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온 대재벌 딸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벌,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재벌 딸이야. 왜 우울증에 걸렸냐? 남자들이 다 자기를 많이 따르는데, 다 보면 무엇을 노려? 돈을 노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 아버지의 돈.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요. 전부 다 도둑놈들이야. 그러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돈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참 그것도 비참해요. 예. 돈이 없다면 어떤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면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놈 돈이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도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너도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참 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불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개오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의 그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당시의 조건적 하나님, 그
그 당시 사케오가 배웠던 조건적 하나님에 의하면 자기 같은 놈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놈이야. 자,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 예수라는 한 목수, 청년 목수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야, 중풍병자를 탁 맞게 한대. 무슨 조건으로? 어? 무슨 조건으로? 무조건으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치? 그 당시 사케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중풍에 걸렸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를 예수라는 이 청년 목수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해 주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 많은 유대인, 그 높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저 젊은 목수가 말이야. 뭔데 저 중풍을 고칠 수 있냐. 그 누가 준 병인데? 하나님이 준 병인데. 하나님이 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는 고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자꾸 고치신 이유는, 봐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친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생각한 예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한 그 이유가 하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에 의하면 토요일에는 뭐예요?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 아, 이 예수는 자꾸 일하는 거야, 댕기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무선적으로만 생각해? 율법적으로 판단한다. 저 중풍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은 보지 않고 뭐만 봐? 율법만 보는 거야. 안식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이제 문이 있는데 어떤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들 안식일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곧, 생명은 곧 무엇이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응? 내가 그랬다고. 그 사랑을 보여줘. 그래서 그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친다. 아무 조건도 없이.
이런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중풍병자, 문둥병자 고치는 거 보면 맞아. 어? 그렇죠? 그러면 자기 같은 이런 나쁜 놈 세리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드디어 하나님. 왜? 이 삭개오는 자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 없어. 그러니까 나도 좀 행복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 앞으로 이제 천국을 갈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삶은 얼마나 좋아. 아시겠죠? 저는 그 지난번에 한번 1부 때 제가 살짝 얘기하고 지나갔죠. 우리 집사람이 차를 몰고 저는 어떻게 단풍 너무 좋구나. 이 속초서 서울 가는 그 고속도로 주변에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 단풍이 막 잘. 그 단풍을 보고 참 좋다. 라면서 제가 놀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놀랐다고요? 슬프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슬프지를 않더라. 왜? 내가 하나님과 제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슬퍼요. 단풍이 좋을수록 슬프다니까. 왜? 내 나이가 벌써 뭐예요? 80을 바라보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나 더 보겠냐?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런 서글픔이 없어야 돼. 근데 그 일부러 안 서글프라 그래도 안 돼. 나는 안 서글플 거야. 그래도. 그러나, 근데 전혀 안 서글퍼. 왜? 하늘나라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게 실제로 안 서글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런 나는 정말로 이상구 박사 잘나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뭐요?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 무조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지금 삭개오도 그게 너무 필요한 거야. 그것을 딱 믿었다 하면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그걸 딱 여러분이 이제 받으면은 슬픈 게 싹 없어진다. 그리고 억울하다 이런 거 없어. 아시겠죠? 내가 죽어봐야 뭐예요? 죽어봐야 천국이야. 여러분이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여러분 가슴 속에서 확고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겠지만은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하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삭개오를 만나러 왔어. 가장
그 여리고에 그 인구가 꽤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나왔어. 그런데 누구처럼? 사키오처럼 절실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뭐 2만 명, 3만 명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5부, 6부, 7부 예배도 보고 뭐.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그 중에 정말 이 사케오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사회생활에 뭐요 뭐 도움이 되고 아는 사람들 교인들끼리는 서로 잘 봐줘 그것도 중요하죠 사회생활에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케오를 만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뽕나무 밑으로 가서 그곳에 이르사 참이 재밌는 말입니다. 우러러 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세리 그 여리고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세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쳐다봤다고 우러러 쳐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우러러 보십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 응?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 두 살짜리 아들을 들어서 올려놓고 뭐 우리 아들. 어떤 아빠는 우리 아들님 그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 우리 아들님을 내가 뭐요? 너무 사랑하니까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두 살짜리가 뭘 아빠를 섬겨. 그렇죠? 이제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러러 보시고, 아. 이 말 빼도 됩니다. 그냥 우러러 빼고 보시고 그래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일부러 이런 우러러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그만큼 하나님의 뭐를 표현하고 싶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사케오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있고, 안면도 없고, 예. 그런 사람 갑자기 뭐예요? 사케오는 뽕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 우르르 보소. 사케오야! 이 말이 참 사랑이 담긴, 내 아들아, 내 아들 사케오. 이게 사케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와,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이런 참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유했다. 그 영광이 아니요. 영광이요. 이건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이상구 박사를 초청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건강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박사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 이제 가정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경쟁도 붙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런 참 훌륭하신 분이 우리 집에 머물었다. 그건 참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특히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리 집에, 이방인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서 머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이방인 그리고 세리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미워한다. 그럼 예수님이 쪽팔려야 되는 세상이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인기가 뭐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져. 세리 집에? 사케오 집에? 그러나 예수님은 온 대중이 보는 앞에서 나 오늘 너 집에 잘 거야. 사케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은 자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 이상구 박사도 암 공포증에 걸려서 이거 이제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내가 환자를 더 이상 볼 수 있겠냐. 절실히 하나님 필요해. 예. 근데 이상구는 어떤 놈이야? 예. 하나님 예자만 나오면 욕을 한 사람이야, 내가. 예. 그런데, 우와! 예? 노아가 950살을 살았더라.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찢지 않도록 하신 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이 어떤 놈한테? 하나님을 맨날 욕하던 놈한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까? 무조건적. 나 같은 놈도 아무 조건이 없구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아빠가 말이야,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이 아빠는, 우리 애들이 잘 알아요. 하나님 욕을 제가 애들한테도 했으니까. 너희도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은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해도 봐. 그래서 전 처음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로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강조해 주는 분을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조건적 무조건적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뭐 분명 뭐 확실하게 무선적이에요. 무조건적이야. 어떻게? 자,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마음을 다 이미 미리 뭐요? 아신다 이 말이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희망이 있지. 바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온 세상이 너를 다 증오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개오가 급하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 자기라는 그런 세리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했다? 영접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원이야. 사개오 물론입니다. 우리 집에 주무십시오.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영접하는 자, 그 구원받은 자, 아시겠죠? 네. 자꾸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거는 누가 주는 잡념이야. 악령. 잡신들이 주는 잡념이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기도로서 예? 급히 내려와 영접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삭개오 집을 방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랬더니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저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녹화하는 것도 안 된다니까. 예, 네, 그 당시는. 근데 들어가서 뭐예요? 또 못할 짓이 뭐예요? 밥 먹는 것도 안 돼. 자는 거는 진짜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그 집 삭개오 집에 뭐요 들어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집 안에서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뭐 했다? 영접했습니다 이제. 영접해서 들어오셨어요. 구원 받았어. 아시겠죠?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자기 뭐 이런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자 삭개오야 너 부자지. 이 여리고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들어가서 오늘 밤 자지. 구원의 조건이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삭개오를 구원하고 삭개오를 영접하니까 삭개오는 너무 뭐예요?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기꺼이 뭐요 절반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타나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을 받아야 나오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구원 받기 전에 구원 받으려고 이거 안 하면 구원 안 주겠지 해서 회개를 하고 구원 받는다. 이거는 좀 그래요. 아시겠죠? 그거는 결국 행위야. 그래서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다 아무런 회개 없이 뭐예요? 문둥병도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버렸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아홉 명은 어떻게? 대박이야 오늘 대박. 감사 이런 것이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회개를 원어 성경을 보면 메타노이아 그래요. 그 메타는 후라는 말입니다. 후 아프타 뭐 노이아는 뭐냐면 깨달음 내가 알았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내가 알고 영접하면 어떻게? 하면 그 후에 나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근데 이거는 다 구원받는 순간에 나오는 게 회개고 그러니까 거의 뭐 구원과 함께 회개가 온다고 할 수 있죠. 회개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를 자꾸 회개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confession 한국말 성경에는 자백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겨서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다가 와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 아니구나.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향이.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이고. 그렇죠. 그래서 방향 전환을 안 하면서 자꾸 이 자백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서 평양으로 가면서 자백하느냐, 아니면 부산으로 가면서 자백하느냐 가는 방향이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죠? 방향을 전환하고 가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부산으로 가면서 하는 게 그건 이미 부산으로 가도록 방향 전환을 했어. 가면서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그거는 자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자백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 삭개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무슨 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지만 그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삭개오 한 말대로 삭개오에게 한 말씀대로 너희도 뭐요? 너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됐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진짜 아브라함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이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혈통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자의 자기 자신 내가 인간의 아들이 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기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삭개오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야. 그래서 오늘 여리고로 누굴 찾아왔어? 삭개오를 찾아. 왜 찾아왔어요?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그래서 찾아온다는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는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방문의 뜻이 확실하죠? 제가 이제 살짝, 이제 방문이 확실해졌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놀라운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모순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은 기브아 시대 같이 심히 썩은지라, 패괴했던, 썩었던, 죄로 썩었어. 썩은지라.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요?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바라시리라. 자, 이렇게 써놨으니 하나님은 철저히 무슨 적이야?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저는 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거 이상하잖아. 왜 그걸 느꼈게? 아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 죄로 썩어 가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뭐요? 벌하셨다. 그럼 이때까지 이상구 박사 가르쳤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는 게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죠? 그렇잖아. 그렇죠. 큰일 났죠. 저도 큰일 났더라고. 여태 금방 끝날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와, 어떻게, 이거는 좀 곤란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성경 원어에 가깝게 착실하게 번역한 영어 번역본이 킹 제임스라는 겁니다.
이제 김쟁 성경이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이 라틴어로만 읽어야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영어 뭐 이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라틴어만이 거룩한 언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다가 사람들이 사람을 못 번역한 사람까지 순교시켰습니다. 화형에 처했어요. 그만큼 영어 성경을 쉬운 말, 영어는 참 쉬운 말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번역해서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박해한 때가 있었어요. 누가? 교회가. 희한하죠?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억압을 한 때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they have deeply corrupted, corrupted, 썩었단 말입니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아주 corrupt, 썩었다. 그러므로,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죄악을, 이렇게 죄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방문하셨다. 그렇죠? 근데 왜 한국말 성경은 벌하신다고 했을까? 영어 성경은 방문하셨다고 번역했죠, 그렇죠? 이상하죠? 응. 근데 다른 영어 성경을 또 보면, 이걸 보면, He will, 뭐예요? punish, 뭐예요? 프레토. 근데 모든 다른 영어 성경들, 자,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 제목, NIV, punish. 다 punish. King James만, 뭐예요? 방문하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특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보면 번역이 심각하게 잘못된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가기 힘들어 그렇죠? 누구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받들어. 모신다. 받든다. 섬긴다는 말 맞죠? 그렇죠? 그 천국을 섬겨야 돼.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정직하게 섬겨야만 천국까지 그렇게 안 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뭐예요? 못한다.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하고는 뭐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읽고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단풍이 좋으면 서글프다고. 이 말은 틀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말이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것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번역이 뭐예요? 잘못됐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네. 박사님, 어떻게 우리가 번역이 잘못된, 그게 여러분이 뭐 실력이 있어서 뭐,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다를 알면, 이런 게 여러분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철저히 조건적인 얘기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첫째, 받든다는 말입니다. 받든다. 받든다가 이게 뭐예요? 받든다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딱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 이게 뭐라고요? receive예요, receive. receive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받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공짜로,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준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도, 어? 주시는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받는단 말이야, 전전. 왜? 주니까. 근데 어른들은 잘 안 받아요. 이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이렇게 내가 뭐 해드린 게 있어야 돼. 자꾸 조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염치 없이 뭐예요? 진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네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좀 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뭐 충성해 드린 것도 없고 뭐. 자꾸 자기의 그 자격을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 원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receive가 맞아요. 받들지가 아니야. 그건 이 완전히 오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번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아.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줘도 안 받는데. 그렇죠? 그 줘도 안 받아들이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지. 그 얘기요. 속이 확 뚫려 안 뚫려? 이거 확 뚫려야 돼. 이거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아직도 못 고쳤어. 여기도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고 서서 들어오고 싶은 놈 있어도 뭐예요? 너는 못 들어가, 이 자식. 이렇게 한다니 말이야. 그거 맞는 말이겠어요?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오역이야.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공짜로,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천국을 주는데, 그거를 자꾸, 뭐예요? 아유,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받기가 좀 거북합니다. 는 사람은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막선 너는 뉴스타트 출신이야. 그럼 너는 들어와. 너는 뉴스타트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그럼 너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야? 그 삭개오 같이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도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나도 희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뉴스타트에서 만났어. 그래서 그 주시는 영생, 천국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감사하게 받으라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그런 방문하다를 벌하다로 번역을 했냐. 그 이상하죠, 그렇죠? 그것도 저는 번역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문했다고 써놔도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막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 심각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모르면 다른 거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학문적으로 깊이 이해 안 해도 뭐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이런 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안 속아.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그 존경받는 학자들이 철저히 무선적으로 번역해놨구나. 조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조금만 배워도 이 삭개오 얘기만 배워도 하나님은 삭개오 같은 놈도 뭐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욕 많이 들어서 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잤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신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면 인간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번역한 부분을 성령께서 집어서 보여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고치자!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조용히 여러분 마음 속에서 고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치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 해요. 격렬한 반대불서. 누구?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격렬하게 반대했죠. 절대로 아니라. 막 중풍병자, 문둥병자 고쳐도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던 그 죄인 삭개오, 주님만이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직 삭개오만이 그 넓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가망 없어. 그래서 오직 거의 온 여리고에서 삭개오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나는 나를 아무리 선하게 보고 있었어도 실제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아, 너는 이렇게 악한 죄인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줄수록 우리는 더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더 알수록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성령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우리도 모르는 만큼, 우리도 알 수 없을 만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악했던가를 느낄 수 없었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